아까 총리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정부가 이 물려받은 경제는 코로나 때 뭐 이런 얘기합니다. EU와 미국이 지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어차피 영업이 안 되니까 뭐 가게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지원은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지원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유럽은 영업이 안 돼도 계속 가게를 할 수 있게 영업을 할 수 있게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딱 끝나고 미국은 이제 새로운 분야로 자기 직업을 바꿔가면서 자기 영업을 바꿔가면서 성장을 막 하게 되고 유럽은 지지부진한 겁니다. 돈만 시큰 썼지. 이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런 팬데믹 같은 역사상 처음 보는 이런 대규모 재난을 대응하느냐. 근데 하여튼 우리 저는 뭐 대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좀 불합리하다. 예를 들면 헬스클럽을 말이죠. 시간제로 해서 9시 전에 문을 닫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헬스클럽을 운동을 하겠다고 해놓은 사람이 퇴근하고 나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 몰릴 텐데 그러면 그게 오히려 코로나 대응에 더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? 차라리 밤새 영업할 수 있게 해줘야 각자 원래 헬스클럽은 12시 넘어서도 막 하잖아요. 강남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유리창으로 보이잖아요.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12시 넘어도 막 뛰는 사람들 아니 그 시간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간 제한을 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디테일이 없는 거죠. 그렇게 해놓고 대출은 또 해주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남아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국채라는 거를 정말 개념 없이 막 방만한 이 재정이라는 것이 아니 재정이라는 게 뭐 대차대조표의 대변차변이 일치되는 거랑 문제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?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을 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뭐 우리 자원을 가지고 지하 자원이라든지 부존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는 오로지 사람밖에 없습니다. 사람밖에. 뭐 들여다가 가공 잘해서 또 비싸게 팔고 좋은 서비스 생산해내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미국 금리 올라도 우리는 저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일본 봐라. 일본하고 완전히 다르죠. 금리를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자본이 다 이탈되니까 저희가 왜 수출 드라이브를 저 2022년 가을부터 제가 건조하십니까? 금리를 그래도 미국 금리를 좀 격차를 어느 정도 두면서 완전히 접근 안 시키고 가려고 하니까 달러가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.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건 겁니다. 그때 우리가 금리, 외환 이런 걸 가지고 경제 점검회의를 하다가 문체부의 우리 K-컨텐츠 수출이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알고 야, 우리가 이거를 금리와 환율만 가지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러를 더 벌자 말이지. 그렇게 해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. 물론 지금은 해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유무역주의 이런 WTO 체제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공급망도 분열되어 있고 시장도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나서가지고 외교 안보적인 협력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되지만
처음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외환 부족을 막기 위한 거였습니다. 정말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어려우시지만 정말 그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니까 그야말로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도 하시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정말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뛰어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맞춤형 지원을 이제 그냥 돈을 논아주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아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. 아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었는데 지금 어렵다.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요. 정말 세세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.